붐입니다. 일단 컬러 보세요. 그렇죠. 퍼플이죠, 아포지. 네. 퍼플. 역시 아포지답게 디자인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네. 그리고 이 소재 자체도 고급스러운데 무게가 꽤 나가요. 지금 보면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그래. 묵직하죠? 이게 생긴 것만 보면 되게 무슨 플라스틱 같고 이런데 굉장히 묵직합니다. 메탈릭한 느낌이 네네네. 강하죠. 자, 여기 보시면 멀티 인풋도 이쪽에 뭔가 디자인이 좀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인풋 2는 그렇죠. 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공간 비어 있는 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보이시죠? 그다음 이쪽에 멀티 스위치 노브가 달려 있고요. 측면에 깔끔하게 되어 있고, 후면에 이렇게 켄싱턴 락에 USB 단자, 그리고 헤드폰 오오잭이고요. 그리고 스피커 오오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없고 깔끔스. 진짜 역시 깔끔하다. 아포지다운 디자인이었다. 이건 책상 밑에 쏙 놓으면 깔끔하겠네요. 쏙. 네. 박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모델이에요. 사실 지금 뭐 출시 소식을 들으시고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어제 출시됐습니다. 공식으로 출시된 게 어제인데 오늘 리뷰해요. 이 엄청난 공수 능력. 사실 뭐 이건 놀랄 것도 아닌 게 우리 출시 전인 악기들도 많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뭐 따끈한 축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애초에 우리가 너무 일찍 물건을 받아갖고 맞아요. 매뉴얼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리뷰를 한 적도 꽤 많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공식 사이트 상에 다 이미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거라 네네네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아포지에서 제일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던 모델이 듀엣 2죠. 왜냐면 그렇죠. 듀엣 2는 우리 기본 네 맞습니다. 셋업으로 되어 있어서, 듀엣 2에 여러분들이 맨날 들으시는 사운드가 듀엣 2 플러스 이214 사운드를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듀엣 3를 같이 리뷰를 하면서, 역시나 뭐 아포지의 그런 하이엔드 오디오, 좀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하이엔드라고까지 할건 아니지만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의 오디오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이제 듀엣인데, 그 가격대가 지금 살펴보면은, 자, 지금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네. 쳐봤는데요. 듀엣 3가 지금 90만 원. 네. 네, 거의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다가 그 있잖아요, 도킹 스테이션. 그때 우리가 막 되게 재밌다고 했었던 거, 이런 도킹 스테이션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100만 100만 원이 원이 좀 넘어가죠. 넘어가는 그 정도 가격대. 맞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페이스와 거의 같은 가격대. 역시나 베이비 페이스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프로페셔널의 시작이다. 다만 그렇습니다. 오디오 엔진 자체는 듀엣 3나 뭐 베이비 페이스는 아주 상당히 훌륭하지만 늘 이제 구수가 아쉬운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결심하게 된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하지만 오디오 퀄리티 자체는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붐은 얼마에 출시가 되었느냐? 47만 9천 원. 딱 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거의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다른 가격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네. 47만 9천 원. 지금 현재 9월 16일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버즈비에는 아직까지는 사이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네.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가격에 등록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포지의 그런 그 기술력을 가져가면서 가격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고, 네. 예를 들면 뭐 베이비페이스가 우리가 이제 뭐 100만 원대 좀 초반인데, 한 50만 원대의 기능을 좀 줄여갖고 출시를 하면서 마이크로 페이스다 뭐 이런, 되게 네. 많이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포지의 오디오의 퀄리티는 가져가면서 가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출시된 붐이 여러분들한테 꽤나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셔닝이에요. 왜냐면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 할때 저는 커넥트 24D에서 임팩트 트윈이라는 TC 일렉트로닉스 걸로 했는데, 처음 업그레이드 했던 게 바로 딱이 가격이었거든요. 아, 50만 그렇죠. 원대 정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저희가 뭐 여러분들께 이제 업그레이드를 추천을 드릴 때 10만 원대에 아주 저렴한, 요즘 입문용 다 상향 편준화가 됐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쓰시다가 갈때 100만 원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저희가 시행착오를 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누가 이런 걸 옆에서 확신을 할 만큼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10만 원대, 20만 원대를 쓰다 갑자기 100만 원으로 가는 게 두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중간 영역을 거쳐가는 네. 게좀 심리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안정감을 위해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나는
잠깐 취미로 배울 게 아니고 나 좀 열심히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시작부터 이 영역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취미보다 좀 더 가져가실 분들은 시작부터 10만 원대로 하시면 솔직히 얘기하면 10만 원대는 최종 아웃풋을 뽑아내는 데는 좀 무리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한 40만 원대, 50만 원대 정도가 되면 저도 그걸로 이제 데모 많이 이제 픽스를 그쵸. 시켰는데 물론 뭐 20만 원짜리도 데모 픽스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하지만, 귀가 좋으면 네 그렇죠 뭐 실력이 좋으면 네. 뭐 뭘로 하든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탈취미를 노리고 있다 그럼 시작부터 이 가격 괜찮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10만 원대로 시작했는데 바로 100만 원으로 가기엔 아직 내가 확신도 그리고 어느 모델로 가야 될지 정확한 정보도 없다라고 하실 때는 첫 번째 업그레이드에 타겟팅을 할 만한 굉장히 좋은 영역의 제품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포지 붐의 지금 출시가 굉장히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예전에 이 가격대에 이제 아포지 제품사에서 있던 제품이 원래 아포지 듀엣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듀엣 2가 아니라 듀엣 1의 가격이 50만 원 초반대. 근데 굉장히 옛날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포지가 듀엣 2가 발매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나오면서 지금 버즈비 사이트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요 가격대 인터페이스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 붐이 나오면서 다시 이 형이 말씀하셨던 이제 시작을 하는데 프로를 지향한다 하는 친구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 너무 저렴하거나 근데 아포지 자체는 원래 너무 저렴한 게 잘 없긴 합니다만 근데 그래도 너무 저렴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가격이 껑충 떼어버리는 그 지점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붐이 나오면서 좀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좀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 인터페이스의 존재 가치는 그 중간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트 사운딩 프로 이렇게 네. 되어 있죠. 프로처럼 사운드를 내는 것의 시작점. 네.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약간 그 뭐랄까 우리가 초입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들보다 한 단계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프로 냄새를 낼 수 있다. 프로 흉 내줄 수 있는 낼 수 있다. 그 밑에 엔트리급은 사실 아무리 내가 그걸 잘하려고 해도 사운드가 프로 같은 느낌을 주기는 좀 어렵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척 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당신이 뭐 뮤지션이든 뭐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이건 스트리머건 아포지 붐은 당신에게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비기너에게도 프로페셔널에게도 전부 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레전더리 아포지 사운드 퀄리티를 구현을 해내면서 이 가격대에는 쉽지 않은 온보드 DSP를 같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이제 그러니까 CPU가 사실 이 가격대에는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들이 흔치 않은데 맞아요. 여기에는 이제 DS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프로세싱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이 가격 대비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인 2 아웃입니다. USB-C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네. Dial in rich analog ton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풍부한 아날로그 톤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설적인 믹서 밥 클리어 마운틴. 네. 밥 깨끗한 산 청산이죠 청산 네, 청산 네. 밥청산 밥청산 네. 튜닝 안 네. 시문이 ECS 채널 스트립으로 네, 네. 여러분들이 녹음하시는 동안에 3밴드 EQ 컴프레서와 드라이브 등으로 아날로그의 장비의 질감을 주실 수가 있다는 네네. 게 가장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Rise Above the Noise 이렇게 되어 있죠. 노이즈를 뛰어넘어서 파워풀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아주 깨끗한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최대 62dB의 깨끗하고 노이즈 없는 게인으로 특히 이제 슈어의 SM7B 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또 하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Listen in Hi-Fi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정처럼 맑은 음질로 아까도 클리어 마운틴에다가 네. 크리스탈 클리어 뭐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난리가 났어요. 얘가 뭐 지금 뭐 듣기 전부터 약간 설레발이긴 한데 녹음을 하면 다른 요 가격대 오디오 인터
페이스보다 뭔가 하이가 좀 시원하게 잘 들리나라는 약간 약간 기대의 예상을 좀 해보는데 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냥 뭐 예상이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비싼 인터페이스들의 그 질감과 느낌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해서 느낌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메이징이고 뭐 네. 하이파이하고 이런 거 엄청 강조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포지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겠죠. 가격 대비 좋겠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벽한 스트리밍이 구축이 가능하다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오디오 소스를 가져올 수 있다 되어 있네요. 루프백 모드로 트위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위한 완벽한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덕션을 만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지 컨트롤 믹서를 사용을 해서 뭐 비디오 게임, 스포티파이 재생 목록, DAW와 채팅 알람 등 오디오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는 뭐 당연히 요구되는 그런 스트리밍 기능을 가지고 큰일 나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테이크 컨트롤 네. 소프트웨어 뭐 macOS, iOS, 윈도우까지 뭐 다 제공이 다 잘 된다. 잘 됩니다. 그리고 Boost Your Creativity 이런 것들 준다는 얘기죠. Neural DSP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50%를 할인해서 제공해 준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제공해 주는 거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유튜브 검색해 보시고 진짜 이걸 구매했을 때 50% 할인이 정말 합리적인 소비인 것 같으면은 구매하시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 이렇게 프로모션 같은 거 이제 인터페이스 구매하실 때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도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free 굉장히 나오죠. 에블튼 라이브 라이트 프리 아포지 소프트 리미트 플러그인 프리 공짜로 다 주니까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펙들 이제 볼게요. 다이나믹 레인지 117 아포지죠. 네, 와, 그렇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40만원대 네. 지금 117 미쳤죠. 거의 지금 최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동급 최강이라고 할 만한 네,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우니까 바로 빡 박아놓죠. 좀 캥기는 애들은 아무리 없어. 찾아도 안 나와. 어떻게 그렇게 숨겨놓... 아이 그리고 안 적어놓는 게 차라리 난데 왜 그거 있잖아요. 꽁꽁 숨겨놓는 맞아. 자기 그 스펙, 테크 스펙 뭐 따로 다운받아야 있는 데다 막 써놓는다든가 뭐 다른 데 들어가 있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얄미워.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뭐 101 맞아요. 뭐 100 뭐 이러고 막 지금 아날로그 투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122로 상당히 높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디지털 투 아날로그 그죠. 실제로 출력되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17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헤드폰도 117. 1kg 나가네요. 1kg.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튜디오 셋업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아포지 USB 아시오 드라이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지금 여기서 컨트롤 패널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아포지 컨트롤 패널을 열어 보면은 지금 한번 마이크 긁어 주시겠어요? 네. 엄청나. 되게 제가 지금 소문을 비비고 있거든요. 네. 좀 좋은 그런 인터페이스의 느낌이 살짝 오고 있어요. 네. 자, 지금 256으로 바꿨을 때는 레이턴시 6에서 7, 네. 인풋 6, 아웃풋 7. 네,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512로 돌렸을 때는 오. 네, 이 정도 12,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레코딩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확인이 잘 되었죠.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 아버지 네. 붐을 이용해서 214 늘 듣던 듀엣 2와 바로 그죠. 다이렉트로 진짜 비교할 수 있는 이거는 뭐 거의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뽑아낼 거라는 어떤 기준점이 이제 새롭게 이제 쓰여질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뭐 여전히 뭐 그 자리를 좀 살아가기는 힘들다 그렇죠. 라고 할 것인가? 형동생 싸움이 될 거고요. 네. 만약 이게 이거랑 상성이 좋다. 이러면 둘이 합쳐 100만 원 세트로 아주 좋은 네. 사장님한테 패키지 주세요. 사장님한테 이 패키지. 예. 붐214 패키지. 붐214로 네. 버즈비 패키지로. 좋네요. 네. 좋습니다. 버즈비 패키지로 과연 갈 수 있는 역량이 될지 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